자연을 사랑하는 여인 카자마주. 동물들을 밀수하고 불법 실험을 자행한 카지아를 체포하기 위해 철권2에 첫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카지아의 불가사의한 매력에 빠졌고, 카지아 또한 자신을 겁내지 않는 준의 신비한 매력에 이끌려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준은 그렇게 철권3 주인공 카자마 진을 임신하였지만, 진은 피할 수 없는 데빌의 저주를 받습니다. 카지아가 페아치에게 패배하고 화산에 던져질 때, 카지아의 몸속에 있던 데빌이 빠져나와 준의 뱃속에 있는 진에게 침투하려 하죠. 하지만 준은 필사적으로 데빌에게 저항했고, 결국 반쪽의 데빌만이 진에게 들어갑니다. 진은 자신이 데빌인지도 모른 채 어머니 준과 평화롭게 지냅니다. 진이 15세가 되던 무렵, 강한 격투가들의 혼을 흡수하는 오우고가 나타나 준을 습격하는데요. 이때 준은 진에게 해야치를 찾아가라는 말을 남긴 후 사망하죠. 당시에는 오우고에게 많은 격투가들이 사망 처리되었지만, 팬들이 굳구 반발하여 설정이 다시 바뀝니다. 준도 사망 처리에서 행방불명으로 바뀌었지만, 현재는 다시 사망입니다. 카자마 준과 언노우는 동일 인물입니다. 하지만 철권 태그원 첫 보스로 등장할 당시에는 준이 아니냐는 추측만 있었죠. 오우거가 진의 힘을 흡수하려 하자 언노운이 분노하면서 등장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철권 태그2에서 준이 언노운으로 변신하면서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원래 준의 자매로 설정했으나 준의 남동생이자 아스카의 아버지가 등장하면서 이 설정은 폐기됩니다. 철권 태그2 준과 진의 엔딩으로 보았을 때, 그녀는 인간이 아닌 영적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우고에게 습격당했을 때 이미 사망 처리되었고, 원한을 품고 혼령으로 등장한 것이죠. 언노운이 된 과정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데빌, 엔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놀랍게도 카자마 준은 데빌의 힘을 가졌습니다. 언노운의 팔을 보면 카자마 진과 동일한 데빌의 문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지아가 언노운의 힘을 흡수하는 장면도 있는데요. 카자마 진 몸속에 침투한 절반의 데빌 중 일부가 준에게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엔젤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철권4에서 데빌로 각성한 진이 헤아치와 카지아를 죽이려 하지만, 준의 한 영을 본 뒤 용서해주고 사라지죠. 이때 하얀 깃털이 하나 떨어집니다. 물론 철권 태그2 언노운 엔딩에서는 엔젤과 따로 등장하긴 하지만, 엔젤이 오우고를 보면 화를 내는 장면으로 보아 동일 인물로 의심되는군요. 엔젤이 아니더라도 데빌을 치료하는 일족의 힘이 있는데요. 진의 데빌인자를 치료하는 장면도 있었고, 카자마 일족인 아스카도 데빌진의 힘을 정화시키기도 하죠. 엔젤과 같은 능력이라 더욱 의심되는군요. 하라다 PD는 차후에 언노운에 대한 비밀을 밝히겠다고 말했지만, 현재까지는 나온 게 없습니다. 설정이 자주 바뀌는 철권 특성상 준이 엔젤로 나올 확률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